오늘의 취업 정보입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 유한 회사에서 인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서울시 강남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 동부지사입니다. 패러다임 민안에서 일반 택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전북 군산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전북 지사입니다. TL 머티리얼에서 가구 및 기타 제조 분야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희망누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에서 각종 단체 및 기타 고객 서비스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순여성병원에서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부산지사입니다. 정성 베이커리에서 제과 제빵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0월 31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크리스찬 디올 꽃띠를 코리아에서 네일 아티스트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4일까지이며 근무지는 서울시 중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서울지사입니다. 천안 리턴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6일까지이며 근무지는 광주시 광산구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계약직을 모집합니다. 장애인만 채용하며 담당 지사는 충남 지사입니다. 주식회사 신우그린에서 식물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28일까지며 근무지는 강원도 평창군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 동부지사입니다. 주식회사 맑은기업 청주지점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11월 30일까지며 근무지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력과 학력은 무관하며 장애인만 채용합니다. 담당 지사는 경기지사입니다. 더 자세한 입사 지원과 문의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이나 국번 없이 1588-1519로 전화해서 각 담당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